안녕하세요. 정보보안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했던 거 이후에 운영체제 사례별 특징과 주요 기능 밑에 있는 유닉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이 많아서 쓸데없는 소리 하지 않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하고 유닉스의 특징, 대화식 운영체제, 멀티태스킹, 멀티유저, 호환성 및 이식성, 계층적 파일 시스템, 뛰어난 통신 기능, 다양한 기능의 유틸리티와 개발 환경 제공, 이런 것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시험에 한번 나왔죠. 13회 1회 때 한번 나왔어요. 이런 건 1회 때 나온 거죠, 1회 때. 안 나오겠죠, 이런 것들은. 자, 그 다음에 해야 될게 이제 구성 요소. 유닉스의 구성 요소. 보면 이제, 구성 요소가, 커널, 쉘, 파일 시스템, 이런 것들, 프로세스는 그런 거고, 크게는 커널, 쉘, 파일 시스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다 이거 알고 있는 거고, 쉘은 운영체제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죠. 또 파일 시스템 중에서 디렉터리 구조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관리, 그 다음에 시스템 관리,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성 요소에 보면, 커널, 시스템 호출, 이게 있을 수 있고, 1회 때 나왔던 거, 그 다음에 쉘의 기능, 그 다음에 바시 RC, 바시 로그아웃, 이런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 파일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런 종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쉘의 종류, C쉘, 콘쉘, 본쉘, 그 다음에 TC쉘이 있는데, T쉘은 이제 C쉘의 확장판, 좀더 진화된 거, 그 다음에 C쉘하고 콘쉘, 이걸 가지고 만든 게 바시쉘. 아시겠죠? C쉘에 진보된 게 TC쉘이고, C쉘과 콘쉘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게 바시쉘, 그 다음에 본쉘,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쉘샥 이거 이제 해킹 주제 이거 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자, 미닉스 EXT, EXT3하고 EXT4의 차이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프로세스 프로세스 많이 했는데 여기서 나오는 프로세스는 이제 운영체제하고 관련된 프로세스.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기동할 때 어떤 프로세스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되는지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보는 프로세스거든요. 그래서 먼저 프로세스 식별자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거 이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미리 정해진 특정 PID 그러니까 프로세스가 운영체제가 올라오면서 운영체제도 프로세스들의 연합이잖아요. 그중에서 어떤 프로세스들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거죠. 보면 스와퍼하고 이게 첫 번째로 수행되고 얘가 뜨면서 그 다음에 이닛이 뜨고 그 다음에 페이지 데몬 이게 뜨고 이런 식으로 미리 그 부팅되는 그 올라오는 그 프로세스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압 프로세스가 뭐냐? 고압 프로세스가 있고 좀비 프로세스가 있는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두 개의 차이점을 알아야 되는 거죠. 고압 프로세스는 부모가 먼저 종료되는 거예요. 원래는 부모가 종료되기 전에 자기의 자식들을 종료를 먼저 시킵니다. 그런 후에 부모가 종료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 부모가 그냥 자식을 종료시키지 않고 자기가 종료돼버리는 거죠. 그때 이제 종료되지 않는 프로세스는 고압 프로세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비 프로세스. 이게 뭐냐면 자식이 종료되었는데 부모가 모를 때 이게 좀비 프로세스예요. 자식이 종료되었는데 부모가 몰라. 이런 경우가 있죠. 이때 표현하는 게 이제 좀비 프로세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파일 시스템. 여기서는 이제 파일 시스템, 앞전에서 말했던 그 파일 시스템 말고 다른 부분들을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는 거죠. 그래, 파일 유형이 어떤 거냐? 리눅스하고 유닉스는 모든 게다 파일로 관리됩니다. 그러니까 입출력 장치도 파일로 다 관리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키보드를 만약 컨트롤하고 싶으면 키보드 관련된 파일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파일을 통해서 키보드를 컨트롤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파일뿐만 아니라 이그 입출력 장치들 같은 하드웨어들 장치도 이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파일을 만들어서 그 파일과 그 하드웨어 간에 이제 조정을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게다 파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일반 파일이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파일 같은 것 정도. 그냥 디렉토리 파일이 있고 특수 파일, 뭐 지명 파일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다음 파일 시스템의 구조가 있는데 리눅스와 유닉스는 부트 블록이 있고 슈퍼 블록이 있고 아이노드가 있고 데이터 블록이 있다. 부트 블록은 아시겠지만 부트가 붙는 것들은 전부 다 그거예요. 어떤 거냐면 그 기동될 때 유닉스하고 리눅스가 기동될 때 이제 그 운영체제를 주기적 장치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때 올리는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가 이제 부트 블록이죠. 그 부트 블록 안에 그 로드하는 프로그램이 그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읽어서 이제 운영체제를 시스템에서 읽어서 이제 운영체제를 주기적 장치로 올리는 이제 이거 슈퍼 블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죠. 파일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구조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구조 같은 것들. 파일 시스템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아이노드 같은 경우는 파일들 있잖아요. 그 파일들의 위치들, 그리고 그 파일의 이름들, 이런 것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데이터 블록은 실제 파일들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이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는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아이노드잖아요. 아이노드가 모든 파일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특히 그 정보뿐만 아니라 그 파일이 물리적 위치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이제 그걸 관리하는 게 아이노드니까, 아이노드가 시험에 많이 나오거든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노드의 역할 같은 것들, 알아보는 시간. 뭐 그렇게 최근에 시험에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노드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이노드의 기능, 파일 링크가 있는데, 심볼릭 링크하고 하드 링크가 있어요. 맞죠? 심볼릭 링크는 우리가 뭐예요? 바로가기. 윈도우에 보면, 어떤 파일을 클릭하고 오른쪽을 누르면 이 팝업이 뜨는데 이렇게 팝업창이 뜨잖아요. 여기 보면 바로가기로 만들기라는 게 있는데 그걸 만들면 그 바로가기 쇼컷이 만들어졌는데 그걸 더블 클릭하면 그 파일이 실행되는 거죠. 근데 바로가기 만들어졌던 것을 지우면 원래 파일이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죠.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뭐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가기 만들기 이렇게 바탕화면을 만들지 말고 뭐 이런 바탕화면에 바로가기 만드는 게 되는 거고 그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이 MP4 동영상이 플레이되게 돼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이게 심볼릭 링크고 하드링크는 뭐예요? 하드링크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거 이게 하드링크죠. 하드링크 원본 파일을 복사하는 거. 그 다음에 아이노드 넘버 확인.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디렉토리 구조. 오늘 할게 많아요. 그래서 유닉스 디렉토리 구조하고 리눅스 디렉토리 구조 차이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그냥 보는 거지.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맞죠?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나온다면 각 디렉토리별로 이 디렉토리는 어떤 용도의 디렉토리인지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것들 나올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디렉토리 유닉스에 있는 디렉토리 중에 중요한 디렉토리명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디렉토리 구조, 그다음 파일 시스템 관리. 이건 뭐냐면 파일 시스템 관리하는 게 어떤 거냐면 그냥 이거요. ls하고 그다음에 파일 권한을 주는 chmod. 이거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특히 ls 파일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있어요. 8회, 10회, 중요하네요.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근데, 이 접근 권한은 아주 중요해요. 이게, 실기에도 나오고, 필기에도 나오는 거고, 이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chmod가 뭔지. 그래서, 옵션 같은 것들. 그 다음에, 기호로 기술하는 방법과 숫자로 기술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스템 관리가 또 있죠. 오늘 할거 많습니다. 원래 2시간 분량, 그러니까 두번 찍어야 되는데, 제가 그거 두번 찍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다 끝내려고 이렇게 빠르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가 원래 빠른데 더 빠르게 하고 있으니 이해해 주시고, 예.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뭐. 자, 시스템 관리, 리눅스 부팅. 자, 리눅스의 부트마스터가 뭐냐? 그래서 리로하고 grub, 이 발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그 다음에 grub, conf, grub 특징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자, 리눅스 부팅하는 순서, 이거, 그 다음에 런 레벨,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런 레벨,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그래서 런 레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그 다음에 시스템 종료, 시스템 종료 시 유의사항하고 싱크, 이거 싱크 명령어, 이게 뭐냐? 그 다음에 팜, 인증 모듈인데, 모듈이란 말은 뭐예요? 갖다 끼울 수 있죠. 이 모듈 쓰다가 이 모듈이 하이 버전이면 더 좋은 모듈 있으면 뺐다가 이걸 끼울 수 있는 그런 개념, 이게 팜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머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리눅스 유닉스. 자, 리눅스는 1991년 핀란드 헬싱키 대학에 재학 중인 리누스 토발즈가 개인용 PC에서 멀티태스킹을 구현하기 위한 운영체제로서 최초의 리눅스를 개발했다. 그러니까 윈도우는 돈 받고 파는데 이걸 만든 거예요. 공짜용 운영체제를. 그다음에 리눅스는 유닉스, iOS, 인도와 같은 운영체제 중 하나로서 이러면 안 되나?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 소프트웨어다. 뭐 이거 있잖아요. 운영체제,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 현재 리눅스는 FSF의 GNU 프로젝트로서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FSF에서 책임지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리눅스는 개인용 컴퓨터나 워크스테이션을 위하여 개발되어서 소스 코드부터 사용까지 모두 무료로 공개된 운영체제이다. 그래서 리눅스가 엄청나게 퍼진 거죠. 공짜용이어서. 어떤 사람들은 공짜용으로 하니까 발전 안 된다고 했지만, 리눅스 같은 걸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데 쓰고 있는지. 물론 리눅스는 돈을 받고 리눅스는 돈을 안 받지만, 리눅스가 있어서 뭐 상당히 뭐 좋았죠. 우리 같은 개발자들은. 사용자가 리눅스를 설치하고 리눅스 운영체제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 리눅스 특징, 대화식 운영체제. 사용자와 운영체제 간의 상호작용은 명령어 해석기인 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셀. 셀을 통해서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거죠, 사용자들은. 멀티태스킹. 여러 개의 명령어를 동시에 처리하는 방식. 멀티태스킹. 요리도 하면서 빨래도 하는 거. 이런 거. 멀티 유저.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 가능.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거. 서버용으로. 이거죠. 이게 리눅스의 장점이죠. 유닉스하고. 호환성 및 이식성. 하드웨어적인 구조에 독립적인 응용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환경 제공. 뭐, 옛날보다 많이 좋아졌죠, 뭐.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알고 지는 거죠. 이게 시험 문제 나왔는데 맞히지 못할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계층적 파일 시스템. 계층적 파일 시스템은 정보의 고유 구조를 반영하도록 그룹화하는 기능으로 파일 관리에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한다. 계층적이란 건 뭐냐면, 그냥 그거, 우리가 있잖아요. 유닉스하고 리눅스 보시면, 루트 디렉토리가 있고, 뭐, 이걸 쓸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림판을 안 뺐네. 그러니까 뭐 리눅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층적 구조라는 게 이거잖아요. 세상이 리눅스 보면 루트가 있고, 이게 루트. 그다음 루트 밑에 유저 이런 디렉토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그다음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소스 같은 거 같은 게 있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층적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쭉쭉 퍼져 나가는 거. 그러니까 루트가 있고, 그다음에 밑에 usr 유저 방이 있고, 그다음에 li 방이 있고, 뭐 유저 방 밑에는 유저 밑에 뭐 다른 방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층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이걸 말하는 거고.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뛰어난 통신 기능. TCP IP에 기반한 이 통신이라는 게 TCP IP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운영체제 자체에 내장하고 있으며 프로세스 간을 연결하는 파이프 기능이 있어서 명령어 간의 데이터 전달이 수용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TCP IP는 그 서버 개념. 그래서 온거리에 있는 서버들하고 접속이 가능하고 프로세스 간에도 파이프 기능이 있어서 프로세스 간에 명령어를 명령어나 데이터를 주고받기가 수월하다는 거죠. 예. 다양한 기능의 유틸리티와 개발 환경 제공. 뭐 이건 당연한 거고. 자, 구성 요소. 이게 중요한 거죠. 뉴스의 운영 체제는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분류될 수 있다. 즉, 운영 체제의 핵심이 되는 커널, 사용자 명령을 입력받아서 실행하는 쉘, 그리고 사용자가 만든 파일 및 운영 체제 파일, 각종 프로그램 관련 파일들을 관리하는 파일 시스템, 파일을 저장, 삭제, 수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디렉토리 만들고 이런 거 파일 시스템. 중요한 게 아시겠죠? 커널, 쉘, 파일 시스템. 커널. 커널은 운영체제의 핵심이다. 커널은 프로세스 간의 보안 접근을 책임지는 소프트웨어로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얼마만큼의 자유를 사용해야 하는지 결정한다. 맞잖아요. 프로세스가 이렇게 뜨는데 한 프로세스가 모든 걸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조절해야 되는 거죠. 커널은 메인 메모리 상에 상지하고 CPU, 메인 메모리, 하드디스크 등의 하드웨어 자원을 제어하고 프로세스 스케줄링, 기억 장치 관리, 파일 관리, 시스템 콜, 입출력 서비스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커널은 가장 하위 수준에서 하드웨어와 직접 관계함으로써 커널의 특정 부분은 컴퓨터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종속적이다. 하지만 현존하는 어떤 운영체제보다 다양한 종류의 컴퓨터에서 동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뭐 그렇다고 하면 되고, 이건 그냥 한 번만 읽으면 되는 거죠. 그 시스템 콜이 뭐냐? 시스템 콜. 사용자 프로그램이 커널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사용자 프로그램이 커널에 접근하는 인터페이스를 접근한다. 이러한 시스템 호출은 커널 내에 서브루틴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입출력 시스템 호출, 프로세스 간 통신 시스템 호출,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 호출 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다는 거 한번 읽어보는 거죠. 쉘. 운영체제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일반적으로 커맨드 인터프리터 기능을 담당한다. 운영체제와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 리눅스에서 기본 쉘은 바시이다. 바시는 다수의 명령어를 지원한다. 사용자가 어떤 쉘을 사용하든 관계가 없고 또 쉘 또한 실행 파일이며 쉘 실행 파일은 빈 디렉토리에 있다. 유닉스에서 뭐 유닉스와 리눅스인데 아 이거 쉘은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최초의 쉘인 본쉘이 있었고 C쉘, 콘쉘, 뭐 배시쉘, 본쉘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이제 셀의 기능, 신호를 처리,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프로그램 실행할 수 있죠. 리눅스 프로그램 실행하는 거, 파이프 리다이렉션, 백그라운드 프로세스 설정, 뭐 입력된 내용을 파악해서 명령줄을 분석하고 와일드카드 히스토리 문자, 특수 문자 분석한다. 그냥 한번 읽어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바시셀이 실행될 때는 환경 파일을 읽어서 환경 파일에 설정된 값으로 실행하게 된다. 바시셀의 설정 파일은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이런 게, 이런 게. 다음과 같은 것을 설정할 수 있다. 자, 바시 프로파일.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며 개별적인 쉘 환경을 설정한다. 바시 RC 사용자 정의 변수 함수 얼라이어스를 정의한다. 다음 로그아웃. 사용자가 로그할 때 실행되는 파일을 정의한다.
이건 회타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예. 쉘 종류. 바시쉘 위에도 C쉘, 본쉘, 콘쉘 등이 있다. C쉘. 사용자의 작업 환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파일에 필요한 환경 변수를 저장하여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지정 명령들을 자동으로 수행한다. 콘쉘. 뭐 이렇게 하고, 좀 프로파일 파일에 환경 변수를 저장하여 C쉘과 TC쉘의 기능을 모두 제공한다. 콘쉘이 C쉘과 TC쉘의 모든 기능을 제공한다. 바시쉘. C쉘과 콘셀의 특징을 결합한. 바시셀은 C쉘과 콘셀의 특징을 결합한 GNU 프로젝트에 의해서 개발된 셀이며 리눅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다. 자, 본셀.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하여 프로파일 파일에 환경 변수를 저장하며 프로파일은 C쉘 RC 파일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한다. TC쉘. C쉘의 기능을 강화한 것으로 명령 편집 기능을 제공한다.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게요. 쉘샥이라는 게 있는데 2014년 9월 24일에 밝혀진 유닉스 종류의 운영체제에서 터미널로 사용하는 바시셀에서 존재하는 아주 심각한 보안 취약점이 뭐다? 쉘샥이다. 바시셀은 쉘셔크가 최초로 알려지기 전까지 몇십 년 동안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몇십 년 동안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거죠. 쉘셔크는 무슨 코드이든 실행할 수 있는데 보통 루트 계정을 탈취한다. 초기 보고 이후로 다양한 쉘셔크가 발견되었는데 보통 환경 변수를 이용하여 공격한다. 즉 환경 변수에 빈 함수를 넣으면 그 뒤에 오는 코드는 무조건 실행이 되는 버그로 CGI 스크립트 등을 통해서 공격을 수행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취약점 번호예요. 이렇게 하는 거죠. 환경 변수를 설정하는데 X는 해서 이렇게 함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실행된다는 거죠. 원래는 이게 실행되면 안 되고 얘만 실행이 돼야 되거든요. 바시에서 해당 구문을 실행하였을 때 아래와 같이 출력되면 해당 취약점에 안전하다. 이것만 출력되면 안전하다. 응? 이것만 출력되면 에코가 이 내용을 화면에 출력하라는 거잖아요. 에코. 근데 만약 아래와 같이 뜬다면 취약한 것이니 빠르게 포맷해야 된다. 에코 했는데 이게 나와버린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원래 나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지만 이제 이게 나오는 건데 그냥 환경 변수에 이렇게 함수를 선언해 버리면 이게 실행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루트처럼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패치하라는 말이 아니라 아예 싸그리 지워버려야 돼. 지워버리라고. 예, 그런 말이에요. 지워버려야 된다. 그런 말이죠. 파일 시스템. 오늘은 제가 좀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다 한 번에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두 번에 걸쳐서 찍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솔직히 지금 잠이 너무 와서 죄송하지만 제가 잠을 못 자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잠이 오니까 지금 구성요소를 하고 있죠. 파일 시스템. 구성 요소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원래는 이거 한꺼번에 다 찍으려 했는데 아 제가 지금 너무 이런 말씀 하면 좀 죄송하지만 너무 잠이 오네요. 파일 시스템. 파일 시스템은 디렉토리와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 디렉토리는 계층화된 트리 구조를 가지며 최상위 디렉토리 가지며 최상위 디렉토리가 루트이다. 루트 디렉토리는 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로 표시되며 거기서부터 서브 디렉토리가 계층적으로 분기되어 나간다. 서브 디렉토리가 계층적으로 나누어진다.
각 디렉토리는 파일과 또 다른 디렉토리에 정보를 구성된다. 네, 뭐, 그 중요한 게 아니니까, 미닉스. 과거 미닉스에서 사용되었던 파일 시스템으로 가장 오래되고 기본이 되는 파일 시스템이다. 30자, 이거 열 필요 없고, 63에가 열 필요 없어요. 이런 거 시험에 나오지 않겠죠? 정보 보안 기사가 얼마나 범위가 넓은데, 저는 하찮은 걸 시험에 내겠어요. EXT. 2, 3, 4. 뉴욕스에서 가장 흔히 쓰는 파일 시스템이다. MFS의 미닉스 파일 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리눅스용으로 개발되었다. MFS 미닉스 파일 시스템의 최대 크기가 64메가이지만 MFS의 최대 크기가 64메가바이트이지만 EXT에서는 최대 2기가바이트까지 늘어났다. 파일명의 최대 길이가 MFS는 뭐 이렇게 있고 이렇다. 뭐 이런 건뭐 이럴 필요 없는 거죠. 중요한 건 EXT3, EXT4 이게 중요한 거죠. EXT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EXT 파일 시스템 소스 코드를 바탕으로 수정되었다. EXT3가 나오기 전까지 대부분의 리눅스에서 채택된 게 이거다. 최대 크기 32, 뭐 서브 디렉토리 개수 제한, 그다음에 FSCK 이거다. 이거죠. FSCK. 이게 중요한 거죠. 를 사용하여 파일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만약 파일 시스템이 깨지거나 오류가 생기면 뭐로 한다? FSCK로 한다. 데이터를 캐시해서 디스크로 저장하는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거요. 이걸 뭐 가독선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 하여튼 뭐 어떤 거냐면 이거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CPU가 있고, 이게 중요한 거 CPU가 있죠. 자, CPU가 있고, 그다음 여기에 캐시가 있고, 여기가 주기억 장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램. 우리가 주기억 장치를 램이라고 꼭 부르죠.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될 수 있죠. 램이 CPU로 바로 액세스할 수 있고, 아니면 램이 캐시를 이용해서 이렇게 할수 있다. 제일 빠른 게 CPU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 속도가 제일 빠르다. 1등. 그 다음에 2등이 캐시. 3등이 램. 그 다음에 램에서 이제 운영체제가 이제 그 가상 기억 장치를 그 SSD에 구성하죠. SSD. 우리가 알고 있는 하드디스크, 이게 저장하죠? 이제 속도, 이제 이렇게 해서 페이징으로 걸고 가서 이제 램에 올리고 내리고, 그리고 이제 저장시켜놓고 이런 작업들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끄거나 아니면 우리 컴퓨터가 죽을 때, 어때요? 죽기 전에 작업했던 내용들을 다 저장을 해야 돼요. 맞죠? 저장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오두에서 우리가 막 오두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전원이 팍 나갔는데 얘가 램에 있던 오두의 내용들이, 내가 썼던 내용들이 SSD 파일에 라이트를 못했어요. 그러면 라이트를 못하면 그 파일의 내용들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그 운영체제도 중요한 파일 시스템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저장되지 못하고 그 꺼져 버렸을 때 다음에 부팅을 하면 제대로 정상적인 부팅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경우에는 뭐야? EXT2에서는 뭐로 복구한다? FSCK를 한다. 그러면 EXT3에서는 뭐 한다? 저널링 한다. 저널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EXT2에서는 FSCK를 쓰고 EXT3에서는 저널링을 쓰는데 FSCK의 단점이 뭐냐? 복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리고 복구할 때 다른 걸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일을. 복구만 해야 되는 거고 운영체제가 부팅이 안 되는 거야. 복구한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아무것도. 저널링은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겨도 복구하는데 속도가 빠르게 복구할 수 있고, 복구하는 중에 시스템이 부팅이 될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이 크다.
이런 거, 이게 이제 그건 거죠. 자, 데이터를 캐시해서, 캐시죠? 이 캐시해서, 디스크로 저장 중에 전원 초동과 같은 오류가 발생하면, 싱크 이전 데이터들은 복구할 수 없어서, 싱크가 어떤 거냐면, 싱크 명령어가 있어요. 유닉스 리뉴스에서 싱크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싱크가 어떤 거냐면, 그 램이나 캐시에 있는 내용, 아직 저장되지 않는 내용들을 파일로 저장시켜주는 게 싱크 명령어가 있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나 어. 자나? 아니, 현아 지금 테레 보고 있는데? 안돼 자나 현아 좀 바꿔줘봐. 잠시만, 현아 엄마 전화 받으래. 엄마 자라고 알겠어? 아빠한테 안 줘도 돼? 뭐라고? 원래는 유닉스, 리눅스에서는 종료하기 전에 싱크를 때리고 종료해요. 그래서 혹시 캐시나 램에서 있는 내용 중에 아직 파일로 저장되지 않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렇게 저장시켜주는 싱크 명령을 때리는데, 이건 이제 전원 차단이나 그냥 팍 꺼지니까, 예기치 못해 꺼지니까 싱크 명령을 때리지도 못했고, 실행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제 이게 다음에 부팅 시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싱크 이전 데이터들은 복구할 수 없어서 파일 시스템이 손상될 수 있다. 이런 경우 FSCK 파일 시스템 체크를 이용하여 파일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는데, 전체 섹터를 스캔해야 하므로, 전체 섹터, 옛날에 하드디스크 썼지만 지금은 SSD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섹터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스캔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복구 시간 동안 시스템 사용이 불가능하다. EXT3는 이 단점을 보완한 거죠. 그래서 EXT2의 단점을 보완한 파일 시스템으로 무결성과 저널링을 지원하며 뛰어난 복구 기능까지 가진다. 저널링은, 이게 시험 문제 나온다는 거죠, 이게. 이 저널링,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용어를. 저널링은 파일 시스템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전에 파일 시스템에 지정된 영역 안에 존재하는 로그 파일에 수정 내용을 기록하여 갑작스런 다운 시 빠르게 오류 복구가 가능하다. 이 저글링이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EXT2는 캐시나 램에 있는 내용이, 이게 갑자기 나오지? 램에 있는 내용이 갑작스런 정전으로 인해서 파일에 하드디스크에 저장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얘는 그냥 무식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서 오류가 생길 만한 곳들을 이제 자기가 알아서 고쳐주는 거죠. 알아서 고쳐주는 거죠. 저널링 맞죠? 저널링은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우선 캐시에 있거나 램에 있는 내용을 싱크를 치지 않더라도, 얘는 윈도우의 특정 이 파일에다가 로그 형태로 다 써놔요. 계속 써놔요. 그러니까 캐시하고 램에 있는 내용들을 다 써놔요. 이렇게 일일이 다 써놔요. 싱크 명령을 써야지만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제 파일로 저장되는데, 얘는 싱크 명령을 쓰지 않더라도 캐시에 안에 있는 내용, 램에 있는 내용을 로그 파일에다 써놔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죽는다 하더라도 이 로그 파일만 가지고도 다시 반영하면 되니까 완벽하게 복구가 되고 빠른 시간 안에 복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구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작업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저널링, 영어든 한글이든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EXT3의 저널링, 이것들을 이제 구분하는 거. 자, 그래서 EXT3하고 EXT4의 차이점. 뭐, EXT3는 저널링이 있고, 뭐 이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이걸 가지고 외우는 것은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문제,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 리눅스 커널 2.4부터 파일 시스템 기능이 있는 EXT3를 사용하였고, 시스템에 충돌이 발생하거나 전원 문제가 발생된 경우에는 데이터 복구 확률을 높여준다. 저널링 뭐 이런 거. 자, 프로세스까지만 제가 할게요. 오늘은 원래는 이게 다 하려고 했는데 아 갑자기 피곤하네 진짜. 프로세스 식별자. 프로세스 식별자는 리눅스, 유닉스,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맥OS, X 등의 운영체제 커널이 사용하는 번호이다. PID를 통해서 프로세스를 일시적으로 식별할 수 있다. PID는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거나 종료되는 등의 다양한 함수 호출에 사용된다. 미리 정해진 PID. 유닉스와 유닉스 계열 운영체제에서는 새로운 프로세스는 포크 함수를 호출하여 만들어진다. 이때 부모 프로세스가 추후에 자식 프로세스들을 가리킬 수 있도록 새로 만들어진 자식 프로세스의 PID를 반환한다. 이렇게 반환된 PID를 통해 부모 프로세스는 자식 프로세스를 기다리거나 웨이트 종료시킬 수 있다. 특정 작업을 위해서 미리 정해진 두 개의 PID가 있다. 스와퍼, 스케줄 관련된 거, 스케줄 관련된 거. 뭐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줄이라는 게 중요한. 스케줄이 뭐예요? 스케줄이 나오면 뭐 그냥 프로세서를 뭐 관리 감독하는 게죠. 얘가 처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스와퍼. PID 0번이 할당된다. 운영체제에 의해서 생성되며 페이징을 담당한다. 이 프로세스는 즉시 PID 1과 2를 가지는 두 개의 프로세스 이닛과 페이지 데모를 만들기 위하여 포크 EXEC를 두 번 실행한다. 포크 실행.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자, 나오는 거 간단하게 뭐 하면, 자, 이제 부팅을 하죠. 부팅을 해서 이제 OS가 올라가면 먼저 OS에서 이제 포크를 통해서 하나의 프로세스를 만들죠. 그게 뭐더라? 아, 스와퍼. PPER인가? ER. 스와퍼라고 하면 좀 외우기 힘든데 이게 스케줄. ED. 글자를 바르게 써야 돼요. 항상 사람은 이렇게 글자를 못 쓰면 안 돼. 자, 그래서 다시 할게요. 자, 이제 OS가 그 커널이 실행시키면서 처음으로 이제 띄우는 포크 시키는 게 있죠. 포크 프로세스를 생성하는 거. 포크. 그래서 이게 스와퍼. 운영체제에서는 얘를 PID 0번을 할당하죠. 0번. 그래서 얘는 PID 0번이면 스와퍼라고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포크에서 이걸 만들고 프로세스 만들고 EXEC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와퍼가 다시 얘를 포크를 해서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포크를 해서 포크 명령을 통해서 두 개를 만드는 거죠. 하나가 init. 이게 PID 1번. 그 다음에 하나 더 포크하죠. 그게 뭐더라? 데몬? 무슨 데몬이었더라? 페이지 데몬. 페이지 데몬을, 이게 PID2죠? PID2이죠? 2번.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포크하면, 프로세스를 이제 포크하면 만드는 거죠. 만든다는 게 운영체제에 올라가는 거죠. 그 주기전체에 올라가는 거죠. 올라간 걸 EXEC를 통해서 실행시키는 거고, 또 이런 거. 스와퍼와 페이지 데몬과 같은 프로세스는 그 중요성 때문에 커널 모드에서 영구적으로 실행되며 이들을 커널 프로세스라고 부른다. 커널 모드에서 사용자인 우리들은 커널 모드에 들어가지 못하죠. 커널 모드에 있는 걸 실행시키고 싶다. 그때 쓰는 게 어떤 용어? 시스템 콜을 한다. 네, 이런 용어들. 자, init PID 1은 주로 시스템의 시작하고
종료하는 데 사용되는 init 프로세스. 사실 init 프로세스가 PID 1번을 가지게 된 건 어떤 기술적인 이유가 있다기보단 있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커널이 첫 번째로 만든 프로세스이기 때문이다. 시스템 내의 모든 다른 프로세스들은 init 프로세스들의 자손이 된다. 미리 정해진 PID, PID 0번, 스와퍼, 스케줄, 1번이 init, 그 다음 2번이 페이지 데모. 이게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거든요. 유닉스이고 유닉스마다 틀릴 수 있는데 저는 시험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유닉스하고 유닉스를 떼서 설명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면 더 헷갈리기 때문에 두 개를 조합해서 설명하다 보니까 어떤 곳에서는 이건 유닉스에서 통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일 수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시험에 그렇게 세분적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고아 프로세스. 이게 보면 이거요. 시스템 이닛이 있는데 얘가 부모 프로세스를 포크하고 exec로 실행을 시켰어요. 맞죠? 그런 다음에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고아 프로세스가 뭐냐면 부모 프로세스가 자식 프로세스보다 먼저 소멸한 거예요. 이게 이제 고아 프로세스라는 거죠. 고아 프로세스. 고아 프로세스. 그러니까 부모가 그냥 죽어버려. 먼저 그냥 죽은 거예요. 아, 죽었다는 용어가 좀 그런데 먼저 이제 소멸한 거예요. 근데 자식 프로세스도 같이 소멸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식 프로세스는 고아 프로세스가 되고 이 고아 프로세스는 누가 관리한다? 이닛에서 관리한다. 이걸 이제 설명한 거야. 예. 좀비 프로세스. 이건 이제 그림이었구나.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할 때는 자신을 생성한 부모 프로세스에게 자신의 종료를 알리는데 부모 프로세스가 일을 하진 않았다면 종료된 자식 프로세스는 부모 프로세스에 확인이 있을 때까지 좀비 프로세스로 남는다. 그러니까 자식이 죽어야 돼요. 왜 죽어야 되는데 부모는 자식이 죽었는지 모르는 거야. 그럼 얘가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거야. 좀비로 남아있어야 되는 좀비로. 이런 현상.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파일 시스템, 디렉토리 구조, 파일 시스템 관리, 시스템 관리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끝까지 한번 가볼 했는데 잠이 너무 오네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빠른 시간 안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